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오늘 300만 고용창출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일자리 발굴을 위한 구체적 사업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하이닉스 반도체와 두산중공업 등 주요 대기업이 상반기 신입사원과 경력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소방방재청 중앙소방학교가 소방전공학과와 응급구조학과 출신자, 의무소방원 전역자를 대상으로 소방공무원 361명을 특별 채용합니다. 노동부가 고용서비스 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전국의 민간 고용서비스 사업체를 상대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대한민국의 손영욱입니다. 직장인들이 한 번쯤 다짐하고 또 다짐해보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금연인데요. 이제는 기업들이 발벗고 나서서 금연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 웅진그룹의 경우는 CEO가 금연 전도사를 자처하면서 발벗고 나서고 있다고 하고요. 한 휴대폰 부품업체의 경우는 흡연이 적발이 될 경우에는 상사까지 연대 책임을 묻는 연좌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네요. 흡연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곤욕스럽겠지만 이번 기회에 독하게 마음먹고 금연 실천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하는 대한민국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취업시장 동향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취업 매거진 오늘은 박영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삼성, LG 대기업들 상반기 공채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하이닉스와 한미약품 등 다른 대기업들도 공개 채용을 시작한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3월이 되면서 이 취업시장에도 봄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많은 규모의 채용을 진행하는 삼성과 LG에 이어서 하이닉스와 LG CNS 그리고 한미약품 등에서도 대규모 신입사원을 채용을 합니다. 하이닉스 반도체는 2010년 상반기 대조 신입사원과 경력사원을 모집하는데요. 모집 분야는 R&D와 품질, 그리고 연구소, DRAM 개발, 플래시 개발 등이며 신입사원의 경우 정규대학 기졸업자로 전학년 평점 평균이 4.5 만점 환산 3.2 이상인 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전기전자와 물리, 반도체 등 모집 분야 관련 전공자가 지원 가능하면서 어학 성적은 토익을 기준으로 700점 이상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이 경력사원은 정규대학 기졸업자 또는 동등 학력 이상의 소지자로서 모집 부분 관련 경력자를 선발합니다. 네. 이밖에 LG CNS도 2010년 상반기 신입사원을 채용을 하는데요. 모집 분야는 IT 프로페셔널과 컨버전스 엔지니어링, 그리고 컨설팅, R&D, 그리고 경영관리 분야 등입니다. 정규대학 기졸업자 또는 2010년 8월 졸업 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세한 지원 자격으로는 토익 등 공인 어학 성적을 보유해야 되고요. 그리고 모집 분야에 따라서 전공 계열과 입사 후 근무지가 상이하므로 세세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제약계 소식입니다. 한미약품이 2010년 상반기 신입사원과 경력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부분은 글로벌 약사관리, 그리고 경영지원, 영업, 연구개발, 제조공장 등입니다. 정규대학 기졸업자 또는 2010년 8월 졸업 예정자가 지원 가능하고요. 그리고 약학과 화학, 생물, 그리고 생물학 등의 모집 부분 관련 전공자를 선발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상반기 공채 시즌 막이 올랐는데 계속해서 반가운 공채 소식들 다음 주에도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방 공무원 소식이 나왔네요. 아무래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소방 공무원은 어떻습니까? 네, 좀 위험하기는 하지만 취업 준비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소방방재청 중앙소방학교가 소방 공무원 361명을 특별 채용을 하는데요. 이 특별 채용인 만큼 지원 대상은 소방 전공학과와 그리고 응급구조학과 출신자, 그리고 의무소방 전역자 등입니다. 채용 인원은 총 361명으로 소방 전공학과 119명, 네. 그리고 응급구조학과 176명, 그리고 의무소방 전역자 66명 등입니다. 응시원서는 22일부터 26일까지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요. 그리고 필기시험은 다음 달 24일, 그리고 체력검사는 6월 8일에서 9일 이틀간 실시가 되고, 면접시험은 6월 16일에서 18일까지 각각 실시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